guys, the impossible has happened after a whole 2 years of league play here in Korea. SK Telecom is not in the finals, but I'll tell you who is. The Rocks Tigers, KT Rolster, the two teams that have always come out short. Today, one of them will finally become the champion. The Rocks Tigers, this is their fourth finals. If they can't do it now, I don't think they can do it at all.지금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과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과 응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갑자기 슬럼프가 오면 어쩌지? 그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일단 태어났는데요. 거의 이제 서울에서 네, 자라왔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여섯 가족이서 살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게임을 많이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해가 지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동네 문방구에 조그만 길이 조그만 애가 네, 항상 문방구에서 이거 하는 애는 경호였었어요. 사진이 사진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많이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누구야? 여기 병원에도 병원 다섯 살 때 병원이다 멋있긴 하다. 이때부터 뭔가 입을 앙 담은 게 지금 저한테 형은 엄청 큰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형 말이 맞고 형을 따라하고 나 휴가 나왔을 때 니랑 PC방 가면 게임 맨날 했는데 첫 휴가 때 내가 이겼는데 첫 휴가 때 이겨 맨 항상 졌지 형. 첫 휴가 때 내가 이겼어. 뭔 소리야 형. 왜냐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서로 틀어진 게 없었고 서로 둘 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형을 따라다니면서 게임을 배웠습니다. 또 성격이 워낙 강해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많이 했어요. 아니, 전 처음엔 이제 형한테 다 졌어요. 제일 처음에 이겼던 게임이 아마 스타크래프트였던 것 같아요. 형은 사실 인정을 안 해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거의 모든 게임을 형을 이겼는데 자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다자였지 그때. 그 소리야. 서든이랑 카트랑 내가 스타랑. 중학교 너무 가고 나서부터 형은 그냥 다 안 됐어. 뭐든지. 그때 롤은 안 했어. 카오스였던 것 같아. 카오스 그래. 막 나랑 1대1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형은 나한테 안 됐다니까 그냥. 천방지축이고 좀 장난기도 많고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엄마 심으로 많이 다녔어요. 애들 찾아오라고 PC방에서 붙잡아 놓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어차피 잡혀왔으니까 집에 있는데 그 다음날은 또 똑같은 뭐 그냥 몰래 맞아요. 거짓말 많이 했죠. 뭐. 거짓말 한다 말하죠. 네,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외할아버지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뭐 제사가 1년에 몇 번 되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엄청 걱정이 많이 됐었죠.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좀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랑 한동안 아는 척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많이 싸웠고 시간도 좀 많이 걸렸어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도 형은 반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이제 게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뭐 게임이라는 그 자체를. 네가 처음에 프로게이머 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등수를 가져왔잖아. 가족들한테 13등? 몰라 몇 등인지 기억은 안 나.
13등이었나 17등이었나 뭐 그랬어. 그때 0.00 몇 프로? 깜짝 놀라서 내가 그때 너 설득하는 거 도와줬던 것 같아. 오빠한테 이게 이렇게 해서 13등이다. 얘가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한 게 이번 대회에 가서 성적이 좋으면 프로더라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은 검토를 하겠다. 가서 졌어요, 3대 0으로. 그래서 잘 됐다. 저거는 한 1, 2개월 후에 다른 팀 이제 감독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직접 이제 프로 게임을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고기라도 싸서 건배 하나 하자. 건배. 고기라도 고기 건배라도 하자. 뭐 롤드컵 하면은 우여야. 아, 그런 거 없어요. 우승을 위하여, 우승을. 아, 그럼 뭐 반갑다. 아, 안 하잖아. 알았어. 안 하잖아. 할 거야. 아,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화이팅. 제가 IM 팀에 들어갈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다시 숙소로 가고 숙소에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다시 집에 와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일단은 게임을 저희가 시켜주고 근데 학교 고등학교 졸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약속을 했어요. 저희하고 자기가 무지무지 힘들었을 겁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잘 참아냈던 게 지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기를 항상 챙겨보시거든요. 저한테 자꾸 훈수를 두세요, 자꾸. 네가 제일 문제는 이거야. 네가 좀 제일 게을러. 잠도 많고. 와, 게을러. 형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비 올 때도 있죠, 그러면. 그 해설 뭐 이런 것만 듣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걸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나 봐요. 그리고 뭐 개인 방송도 하고 하는데 아빠보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욕 같은 거 뭐 그런 건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즐겁게 해서 아빠도 가끔 보지만 재미있더라 개인 방송. 저는 아니에요. 잘. 그래 너 몇 가지 별로 안 하는 편이. 아니 그거는. 컨셉인 것 같은데? 욕하는 거지? 하나는 컨셉이고 근데 어쩌다 가끔 가다가 나와. 나와? 게임하다 죽으면은 막 튀어나와.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 너는 이제는 뭐 혼자가 아니야. 팬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잘하고 있고 열심히 잘하는 거 아빠는 알아. 아이고, 고맙게 생각해. 하여튼 올 하반기 화이팅! 웃어? 당연히 웃으니 아니, 금방 늦어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아니, 뭐, 결승전은 가야지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제 생각엔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들 얼굴 잘 못 보고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런 부분은 좀 죄송스럽죠, 좀. 저희가 이제 롤을 처음 접한 게 이제 한국 서버가 이제 나왔을 때 좀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이제 게임방을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 이거 해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네가 하면 정말 잘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때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라 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녹턴을 이제 처음으로 플레이 했었는데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막 궁극기를 썼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막 맵만 어두워지고. 저희 학교에서 게임을 가장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워낙 승부욕이 강한 친구라. 근데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학교들 도장 깨기 식으로 막 학교의 짱들을 다 롤로 제압하고 다녔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엄청 높아져 있고 순위권에 제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IM 팀에서 이제 제이가 오게 돼서 이거 게임해? 솔링이로? 하고 있지. 아침에? 부캐로 하고 있지. 부캐 몇인데? 나 지금 다이아 2. 다이아 2면 같이 할 수 있잖아. 너 몇인데? 다이아 2면 트렌즈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첫 데뷔전을 경호랑 같이 했던 거고 경호나 저나 일단 프로게이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경험도 없고 그 당시 IM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강팀으로 인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경호나 저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대를 정말 많이 받고 시작한 팀이었죠. IM 시절에는 그냥 정말 못하는 그냥 아마추어. IM에서 첫 1년을 저는 항상 제가 게임에 재능이 있다고 믿어왔었고 프로게이머가 된다면 진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그 믿음들이 좀 무너지는 시기였거든요. 첫 한 해가. 나나 없어요. 유리도 죽어요. 보고 있거든요. 스맵 선수는 IM 시절 당시 대체 뭐 하는 탑솔러냐? 뭐 왜 이렇게 무리만 하고 팀을 안 좋게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좌절도 많이 하고 아쉬운 부분도 정말 많았고 그 당시에 평가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못하는 탑라이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성적이 안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판이나 비난 이런 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시절이 좀 팀 내부 사정도 그렇고 좀 성적도 그렇고 좀 안 좋았던 시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 같이 게임하고 놀고 얘기하면서 막 밖에 나가서도 놀고 그래서 그렇게 놀면서 더 친해지고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IM 때 웃긴 거 진짜 많은데. 또 뭐 있지? 웃긴 거? 정수는 너도 나랑 싸울 뻔했잖아. 아니 싸웠나? 싸웠지. 아 그때 어. 싸웠어. 싸우고 갑자기 그때 뭐 치킨 먹은 날이었나? 맞아. 아, 치킨 먹고 다 같이 치킨 먹고 이제. 계속 막. 아. 에이 그 얘기야. 치킨 먹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내가 막 놀렸나? 막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내 생각엔 그렇게 심하게 놀리지 않았어. 그냥 근데. 좀 이제 자존심 살짝 건드리는 그런 뭐 메뚜기였나 뭔가에 그때 갑자기 어 개빡쳐 지금 개빡쳐 처음엔 저도 이제 성격이 좀 부끄럽고 좀 그런 성격이라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게이머 하고 그런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주도적이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인 뭐 그런 플레이들만 해왔던 것 같아요. IM에서 2년째 되는 이제 해에는 저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그런 팀원들이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누구처럼 못하냐? 그게 어렵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IM 시절의 스맵은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IM이란 팀 자체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었고요. 난 진짜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다시 솔로 랭크에 최상위권에 가면서 솔로 랭크 점수가 정말 최상위. 그때 당시 아마 3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네, 힘든 시간을 너무 많이 같이 겪었고 대회 질 때마다 뭐 화도 많이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그냥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있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경호나 저나 솔랭 듀오 뭐 계속 하면서 기량 올리는데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조금 주도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솔직히 제가 자신감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 좀 활발하고 알아서 먹어. 어우. 빨리 안 열어. 끝나고 놀아봐. 스태프님들 더 엄청 게임을 좋아했잖아. 게임만 하니까. 진짜 눈이. 심리치료 받아야 되나? 중독자라고. 아니, 진짜 그냥 중독자였어. 그냥 진짜 보면은 그냥 그 또래 나이 때 남자애들인 것 같아. 이게 프로게이머들이 그게 참 힘들거든요. 항상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은.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쟤는 참 독특해요, 애가. 되게 활발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러 다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제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 간의 뭐 그런 관계 그런 걸 좀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좀 프로게이머들이 약간 좀 수줍음이 많고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데, 이제 경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이제 노래 한 곡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뭐 아무거나 주인으로 짚고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방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래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신나는 노래를 부르거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온다! 아 이런 식으로 놀아서 올라. 아! 경호가 프로게이머가 됐다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저희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저만한 거 그런 게 없이 지금까지 똑같이 그냥 저희는 지내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이 항상. 친구들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성공이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든 일반인이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뭐 그런 게 행복하다고 하면 그런 게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게이머들의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가평이라는 곳이고요. 네, 저희 이제 서머 시즌 시작 전에 팀원들이랑 놀러 네, 왔어요. 팀원들과 뭐 우정을 다지는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네. 야 이거 재밌다고. 아 근데 야 앞에 물사대기 장난 아니야. 아니, 그냥 물사대기 장난. 그 뒤에 미친다 그랬어. 뭐야 너 가서 이거 바지 말려놔. 락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팀을 나온 선수들이 모인 건데 다들 뭔가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실패도 해봤고 1등이었다가 나락에도 떨어져 봤고 그런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컸고 그런 의지들로 똘똘 뭉쳐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뭐 잘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팀도 없었고 저희끼리 알아서 으쌰으쌰해서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성적은 기대를 많이 안 했지만 첫 시즌부터 어떻게 주기 잘 맞아서 Smeb just absolutely wrecking people. A messy fight, but the Tigers come out on top. They keep debuting all of these new picks, new strategies, new composition. Smeb in the middle of everybody. And he gets the Baron. He got the Baron. They're all said and done. The GE Tigers will come out of the first half of the season 7-0. GG, they've done it. 2015년 락스 타이거즈 성적 정말 의외였죠. 이 팀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나?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등장한 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저희도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즐겁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바디 우리 할 수 있다. 타이거즈는 굉장히 왁자지껄 시끄러운 팀이죠. 그 경기를 실제로 플레이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경기일 때도 서로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나 G스케 나 못해 스웩 머리 어깨 무릎 발 스웩 아 싸워 그냥 싸워 싸워 그냥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죽여 어쩔 수 없어 죽었다 죽었다 누구랑 벌써 They always have this exuberant energy about them when you're around them and they're just they're a whole lot of fun. 락스 타이거즈는 작년 스프링 시즌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부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그래서 결승에 직행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SK텔레콤 T1에게 0-3 완패를 당했죠. 그래서 준우승에 머물렀고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팀 같은 경우 굴곡이 있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타이밍에 경호가 립은 펜타킬로 잘 끊어졌던 것 같아요. 네. Ray popping over the wall, trying to get the autos down. Smeb on a rampage through the enemy team, though. But Chaser moving forward. Has he gone too far? The answer is yes. Triple kill for Smeb. Quadra kill. Is that going to be the penta? It will be the ribbon penta. 저도 펜타킬의 그 조연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스맵 선수가 그때 당시 탑 캐리 메타기도 했고 리븐으로. 슈퍼 캐리를 보여주면서 이런 선수였구나를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는 편이 아닌데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팬이 주신 건데 이 장면이거든요. 리븐 펜타킬 안경 닦기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정말 좋았죠. 그때 저는 그렇게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경호가 또 국내에서 게임할 때보다 또 유럽에서 롤드컵 할 때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The Tigers looking to upset the hometown heroes. Ku will get themselves the ace. Will get themselves the base. And will earn themselves a shot at the Summoner's Cup in Berlin against SK Telecom. 이렇게 SKT한테 좀 처참하게 무너지고 Ku Tigers last stand two inhibitors down. Here SKT comes. On the hunt goes in. That's going to be Hojin in a real sticky situation. He goes down a full three man NAR ultimate. That's going to be Smeb down now. It does not look good for Kuro and his team. Ku Tigers are falling. SKT will be your first ever two-time world champions. 네, 그 롤드컵 결승 딱 끝나고 나서 다들 허무하긴 했지만 거기서 다 울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경기가 끝나고도 이제 선수들이랑 웃으면서 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웃었지? 왜 그렇게 아쉬운 그런 엄청난 경기에서 졌는데 왜 웃고 있었지? 저희가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가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비주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그 팀의 얼굴마담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자기 입으로 비주얼 온탑이다 약간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그것도 팬분들이 지어준 말 같아요. 비주얼 온탑이다, 뭐 락스의 비주얼 온탑은 스맵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얼굴을 맡고 있다고요? 확실함이 동의하세요? 얼굴을 맡고 있어요? 저런 말 자기 입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 얼굴에 자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보다는 다들 좀 힘들어서 우리 다 자신 있어 하면 안 되는 얼굴들이 그리고 또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여성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거만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소리를 꺼내질 못하거든요. 경호가 여자 팬이 많다고 해서 되게 의아해 했었는데
이제 가끔 팬분들이 경호 선수한테 얘기하듯이 경호가 안경을 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안경을 벗고 다닌 적이 없어서 여자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팬미팅 끝나면 일단 쇼핑백을 막 이렇게 들고 와요. 한 10개씩 들고 오는데 스맵 경호 선수님, 경호 선수님 벌써 세 번째 편지예요. 두근두근 세근두근 요즘 점점 날씨가 풀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추우니 옷 꼼꼼히 입으셔요. 무한대로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는 스맵 짱 팬이 있으니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안녕히 계세요. 하트 하트. 이런 편지를 길이길이 남겨야 돼. 그리고 얘가 힘들 때마다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힘을 얻어야 돼. 어떻게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First. 락스타이거즈가 스프링에서는 엄청난 연승 행진을 하면서 거의 최강자의 느낌을 보여줬죠. SKT가 초반에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SKT만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SKT보다 또 강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그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 SKT한테 항상 꺾이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There goes the Nexus turret. There goes the Nexus. GG. 저는 처음 왔을 때 형들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SKT한테 일단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2등이 한 게 사실인데 약간 좀 가슴이 아픈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맨날 우승의 문턱에서 넘어지니까. 스맵 선수도 좀 저는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매번 아쉽게 패배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개인적으로도 아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뭔가 성적의 결과에 모든 것이 이제 판단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 않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결과만 이제 보시니까 경호 형이 생각보다 마음고생이 심해서 경기 진 날에는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우승 고지까지 올라가서 연속으로 떨어진 게 세 번째이기도 하고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꼭 우승을 해야 되고 썸머 시즌은. 12,000 LPL fans gathered here today to catch the grand finals of the LPL Summer Split between EDG and RNG. EDG, undeniably the most dominant team the LPL has ever created. And RNG, they're getting obliterated! That's it, EDG will reclaim their throne as the premier team in the LPL. They continue their perfect split. EDG are your champions and the number one seed heading into Worlds 2016. 而下世界冠军，这是我 最终的目标吧。如果说有人挡在我拿到世界冠军道路上面的话，我就会去击溃他们。就像我一直坚持的东西嘛，就是要么就做就做到最好，要么就别做嘛。Bring it on the stage with me. Should I hold it like this? An 80 carry. It's three-time LCS champion Wild Turtle. Wild Turtle on home turf gets first blood in game five. It is Wild Turtle now godlike. They diving in. Rooney Wild Turtle gets himself a double, looking for another. That's a triple. He can only grab the quadro. This game is over. The crowd on their feet. A spectacular display of League of Legends today. Holding out the flag was like one of the best moments of my League career. Like that felt amazing. Like I actually think it was like the highlight of my whole career.
大家好，欢迎收看2016年的 LMS 夏季选拔赛，由 AHQ 出战 MV7LMS 的赛区资格，第二张门票会降落谁家？马上就要来一键分晓了。开始往前闪现，做一个镇定自己 ，Western 是先拿到连杀的机赛，就是心情其实还蛮复杂，就很开心，但是有点难过，自己没上场打。 HQ 拿到了一波团战的胜利，一波 Ace，HQ 3-0， 恭喜 HQ 拿到了资格赛的胜利 ，HQ 世界大赛来了。对 HQ 跟队伍来说，应该是我们连续三年打进世界赛了吧？我们去年止步八强，那希望今年我们可以走得更远。让我去世界赛就好，让我在世界舞台上打比赛，我觉得很满足。 Welcome to the European Regional Qualifier. And a lot of Unicorns fans out there looking pretty happy right now. Fnatic fans waiting in anticipation. If I play Sivir, maybe win. There's now like this game, I don't know. It's... Is Fnatic gonna fire back and start living up to that legacy? We will find out. The takedown, Reckless demolishing him where he stands. That is gonna be it. 27 minutes into the game. There's nothing left right now, Fnatic. They're gonna get taken out, Unicorns. They're gonna complete the sweep. It's definitely a heartbreaking loss. This year made me realize that changes aren't always for the best. It's so much more about how you work as a group, how comfortable you are with the people around you. Amigos, não passa mais. E NTZ das peças é hora da verdade. Foi, olha só, foi pra cima. É o momento, é pra acabar. Esse NTZ. E NTZ está no Mundial. Eu acho que o momento mais memorável foi quando eu deitei no chão e olhei pra cima. Tava caindo um bando de confete em mim. E foi uma sensação incrível, parecia que eu tava flutuando de tanta emoção rolando na hora. Acho que esse momento vai ficar marcado na minha história. Game number one between the Rocks Tigers and KT Rolster here at the LCK Grand Finals. Mem with the first blood. Another kill comes in for the Rocks Tigers. They're so far ahead, this could be the game. What a statement early on from Rocks Tigers. They are saying second place no more. And now KT, they turn this one right around. They will tie up this series. And that's the first mistake KT makes. Oh my god! Whoa, three kills for Kuro! And Rocks Tigers are one away from taking the tournament. In the best possible way, both teams have made smart adaptations. The KT just way too far ahead, way too strong right now. We are going to game five. KT takes it. GG. KT turning it around. Tempered Faith on the Kuro. This might be it. A double kill for score. KT may have found their opportunity. There goes Kuro. Spam on the run. KT turns immediately on the Baron. Rocks Tigers fighting for their tournament life here. Fighting for perhaps their team life. Baron taken. Oh, taken by Spam. Oh! Spam stole the Baron. Spam stole the Baron. And Rocks Tigers turning it around. This group of players that have either retired or been rejected by other teams comes in. No big sponsor. No big team house. It's not necessary because they are going to win LCK Summer. And they are going to get a spot in Worlds again. GG, it's about time. 한때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번 가장 큰 무대인 또 롤드컵이 남아있는데